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 있으라는 긴급 행정명령, Safe at Home, 자택 대피령을 받았어요. 음식점들도 포장해서 배달하고,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서 픽업해 가는 것, 그거 외에는 안에서 먹는 거는 절대로 안 된대요. 그래서 의자들을 책상 위에 다 올려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10명 이상 모이는 것도 안 된다고 해서 스포츠 피싱 랜딩들도 배 차터했던 것들을 거의 모두 캔슬해야만 돼요, 지금은.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도 자제하라고 해서 여기저기 예약했던 것들도 모두 캔슬하고 집에 스테이해야만 하거든요. 너무 급속히 전염되어가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, 이렇게. 아, 이거 오래가면 안 되는데 정말 큰일 났어요. 엊그저께 스테이 앳 홈을 발표하고 있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. LA 근처 저희 동네도 외출 자제 명령 후에 일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. 여기는 405 프리웨이인데요. 지금 오후 3시경쯤 되면 왼쪽에 지금 그 퇴근하는 차량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주차장처럼 쭉 줄을 서 있는 곳이거든요. 근데 차량이 이렇게 없고 지금 이 소통이 이렇게 원활한 건 진짜 처음이에요. 이렇게 거리에 차량들도 완전히 줄었고요. 마켓에서는 계산하려고 하면 그 기다리는 줄이 그 앞사람과 뒷사람의 간격을 6피트를 유지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다들 2m 정도씩 뛰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답니다. 코로나19 확산을 빨리 막아 더 이상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 생활로 돌아가 이 사태가 빨리 종료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려 봅니다. 꼭 필요한 것들을 사러 마켓을 보러 가는 것,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야만 하는 것, 그리고 꼭 먹어야 하는 처방약 타러 가는 것, 그리고 사는 거, 약 사는 거,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필수적인 행동, 이렇게 활동을 위한 것들은 집 밖을 나가서 빨리 가서 그거를 해결하고 올 수는 있지만, 그거 외의 일들은 저희가 지금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. 박우철님 페이스북에서 가지고 온 영상처럼 저렇게 막 급속히 번져가는 이 전염병을 막아야 돼요. 무조건 필수적으로 막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일단 그 손을 자주 닦는 거 그거 하고, 그리고 거리를 두는 거, 6피트 거리 두는 거,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 강화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먹는 거,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꼭 지키세요. 혹시 꼭 필요해서 밖에 나가시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.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, 사람과 사람 사이를 6피트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는 거, 그거는 정말 꼭 지켜야 됩니다. 그리고 손은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진짜 자주 닦아야 한대요. 깨끗하게 잘 닦아서 우리 몸에 침투하지 않게끔 잘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그거와 같이
이렇게 묻어서 나오면 그게 2m, 6feet 안에 다 떨어진대요. 그렇게 떨어지거나 어디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내 몸에 묻혔어도 손을 깨끗이 닦고 내가 다시 먹거나 이러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손 닦기는 정말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정말 자주 철저하게 깨끗하게 손을 닦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끼시고요.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각자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서 무조건 우리가 전염되지 말아야 돼요. 걸리지 말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건강하고 또 이렇게 면역력 기를 수 있는 거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잘 만들어서 해 드시고 건강 잘 지켜서 슬기롭게 코로나 19를 잘 이겨나가 봅시다. 힘내세요, 여러분. 파이팅! 우리 카카오 스토리 친구분들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분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